최종밀 부품부터 완성 공작기계까지 자체 제작 수출하는 기업 대성하이텍은 공작기계를 비롯해 반도체 장비, 인쇄기 부품 등 기계산업 전반에 5천여 부품과 유닛을 생산하고 있다. 일본, 유럽 등 해외 40여 개 회사에 생산 제품의 9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이 회사는 남다른 기술력과 노하우를 활용해 반도체 장비 등 새로운 사업 분야를 준비하며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올인 연구와 투자, 기술 개발의 노력으로 애니락을 개발했다. 국내 대표 중소기계 부품 업체인 이 회사는 음식물 등을 밀폐 보관할 수 있는 간단 밀봉 장치인 애니락으로 해외 시장에서 또 한 번 주목받고 있다. 공작, 철강, 인쇄, 반도체 기계 부품을 설계 및 가공해 거의 전량을 수출하는 기업 대성 하이텍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 최우각 대표는 1983년 유일정밀기계라는 회사를 창업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단가 인하 요구, 핵심 인력 유출 등으로 폐업의 아픔을 겪었다. 금속통신에서 한 10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기술을 배웠는데 정밀 기계 제작 기술을 배워서 뭐 기능올림픽도 출전해서 금메달도 따고 해서 기술력에 있어서는 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만 믿고 젊은 나이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경험도 부족하고 또 주위에 도와주는 그런 뭐 어떤 멘토랄까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었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 없었다. 사업 실패로 막대한 빚을 떠안아 갚는 데에만 만 5년이 걸렸다. 그리고 다시 직장 생활을 하며 사업을 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했고 1994년 대성 하이텍의 전신인 대성 전공을 설립했다. 어려서부터 가정 형편이 안 좋지 않아서 공부를 오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서 한번 사업가로서 성공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만 이제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꾸준히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재도전을 하게 된 게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시장 속에 최우각 대표는 일본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일본 선진 기술을 배워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한 번 신뢰를 쌓으면 오랫동안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처음 기술을 배우고 수출선을 확보하는 과정은 험난했다. 일본에서 열리는 각종 전시회와 회사 등을 다녀봤지만 2년 동안 도면 한 장도 구할 수가 없었다. 200개 일본 업체에 일일이 자필 편지를 쓰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코트라에서 발간한 그 향후 한국에서 부품을 조달하겠다는 그 일본의 기업들을 조사한 디렉토리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이었는데 그 책을 입수를 할 수 있어서 그 책을 보고 이제 그 나름대로 우리하고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을 이제 뽑았습니다. 그래 뽑아보니까 한 200개 회사가 나왔습니다. 저희하고 연관성이 있는 그 기업들한테 200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답장이 오기를 두 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중에서 한 개 업체가 도면을 넣어서 견적을 내라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회사하고 거래가 시작된 게 첫 거래가 된 겁니다. 이 회사는 천신만고 노력 끝에 창업 2년 뒤부터 일본 최대 공작기계 업체인 야마자키 마작의 부품을 공